군소정당도 아닌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국정수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적 대통령 퇴진을 추미애 대표에게 당론으로 강요한 데 이어서 영수회담마저 집단적으로 봉쇄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제1야당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영수회담은 문자 그대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가 만나서 모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 회담입니다. 단순히 정치인들 간의 만남도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간의 영수회담이 합의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몇 시간 만에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국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되어 있는 정당입니까? 거국내각, 총리 추천, 영수회담 등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질서 있는 국정수습은 외면하고 기어이 대통령 하야 정국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한 제1야당다운 국정 책임의식을 회복하고 추미애 대표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도 대오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당 정신은 어디에 가고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었다. 정당의 역할은 국회 안에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김영환 사무총장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여야 3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별도 특검을 수용했고 야당 특검 추천, 국정조사 모두 수용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과 병행해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이 대기업에서 돈을 뜯고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대학에서 횡포를 부리는 등 전방위적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막강한 힘은 현직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라는 사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대기업, 정부 고관, 사정기관들, 대학 보직 교수들까지 그녀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과 정부 부처 차관이 최순실의 횡포를 저지하기는커녕 사실상 하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제도적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아본들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측근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최도술, 양길승, 강금원, 박연차, 정상문, 노건평, 연철호, 이광재, 정윤재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친인척 측근비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두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도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네진 500만 달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두 달 후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국 구상 너무나도 무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책무, 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 헌정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60일 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됩니다. 각 정당은 실질적인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각 정당 후보들 간의 대선 레이스는 통상 1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장 두 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토록 하겠다는 헌법적 의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헌정 중단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무거울 경우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국정위기를 수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수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 역시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들께 화답드려야 합니다. 각 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한 대안을 집약하고 제가 어저께 제안드린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협의체에서 국정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세균 국회의장과 두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모든 과정과 학교 교실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제1의 변환입니다.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마저 표류하게 할 수는 없고 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일들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오전 10시에 전기요금 당정 TF와 전기요금 개혁본부의 연속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 민간이 중심이 돼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TF가 구성되어서 3개월여 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그 TF팀의 안을 연속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TF에서 논의한 개편안들을 오늘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큰 개편 방향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새 요금 체계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6단계 첫 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 나고 있는 것을 상당폭 많은 폭 개선하도록 하고 학교 교실이 전기요금 무서워서 찔통교실에서 공부하게 하는 현상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더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으로 수기를 해서 정부 측의 당의 요구를 디테일하게 촉구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의 외교와 통상 안보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당 차원에서 당내외 중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미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미국 인사들과의 의원 외교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대표단은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을 고문으로 하여 단장에 외교통일위원이신 원유철 전 원내대표, 단원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 미국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김세연 의원, 인천시장 시절 트럼프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안상수 의원,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리고 조규영 전 대사이자 현 당 국제위원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출국 시점은 미국의 의회 일정 및 트럼프 인수위원단과의 면담 일정을 감안하여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미 활동이 우리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양국 간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실무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더 오히려 전 국민의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는 제1야당의 추미애 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와 수락을 몇 시간 내에 취소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하여 전 국민의 실망과 의의없어함을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받아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같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늘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개헌을 통해서 수습하는 방안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가 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하는 이런 제안으로 개헌 관련 토론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꼭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을 건지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마침 조선일보에 이영작 실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느 한 분도 행복하게 퇴진한 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계속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습 어떻게 하느냐. 우리 원내대표 말씀대로 당장 하야를 하면은 그에 따른 후폭풍이 더 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완전한 위기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탄핵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면은 2년 집중구제로 해서 대통령을 뽑는 새로 대통령을 뽑는 그 대통령은 외교 국방부만 갖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거국 내각 중심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로를 잘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습 방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